강아지 노래? 아니, 강아지 노래 뭐 그런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그렇죠. 어맨틱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준호가 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지 난잘 알아. 이거 어떻게 소리 내면 되지? 그스. 그스. 자, 영어랑 우리말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얘를 한글로 소리를 쓰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써. 틱스, 이렇게 써. 이건 한글로 써.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안 쓰지. 이렇게 안 쓰고 선생님 좀 이상하게 쓰잖아. 이렇게 쓰지. 왜 이렇게 쓰냐 하면, 영어에, 우리말은 세종대왕님이 창제를 하셔가지고 어떤 소리를 한 번에 낼수 있는 거를, 요거는 한 번에 소리를 내고, 요걸 한 번에 소리, 이걸 음악으로 치면, 음악에 왜 선생님 뭐 박자 이런 거 알지? 박자. 그러면 얘가 박자가 어떻게 되냐면, 딴딴 이렇게 발음하란 얘기야. 딕스 이렇게 발음하란 말이야. 근데 영어는 이런 개념이 없어. 자, 여기에 모음이 하나밖에, 이게 아에이오가 모음인 건 알지? 그러면 이거는 이 발음을 몇 박자에 하란 얘기냐면, 이 박자에 하란 말이야. 딕스 이렇게. 딕스. 이 소리를 그냥 요 박자 하나에 다 때려 넣으란 말이야. 근데 준호가 느끼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야. 왜냐하면 너는 한글을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 좋아, 다 좋으니까 이렇게 해 그냥. 딕스 이렇게 해. 굳이 딕스, 딕스. 예를 들어서 뭐 맨도 막뭐좀 이런 건 짧으니까 별로 티가 안 나는데, 길어지면 네가 그때부터 헤매는 거야. 길어지면. 알겠습니까? 귀긴 단어 나올 때 그때 또 얘기할게. 알겠습니까? 자, 딕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맞습니까? 예, 전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한데 한 적이 있는데,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들어있다? 하다란 뜻을 가진 뭐가 들어있다? 두가 하다란 뜻을 가진 단어야. 근데 이 속에는 두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있다? 두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다? 더즈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거. 일단 읽기에 집중합시다. 왜 더즈가 들어있는지 나중에 설명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어맨딕스. 예, 계속해서. 그렇죠. 야, 준호, 너봐 연습해 오니까 잘하잖아. 연습도 안 하고는, 이거 벌게 져가지고 혼난다 너또 그러면. 준호야, 뭐 혼났다고 네 의기소침해질 것 같아. 너 얼굴은 개구장이처럼 생겼는데, 보면 선생님이 널 겪어보니까 되게 소심하고, 저 상처도 잘 받고. 너좀 그렇지, 솔직히? 야, 근데 준호는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어. 막네 얼굴이 솔직히 좀 개구장이처럼 생겼잖아. 그렇죠?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도 상처를 안 받을 거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거든. 예, 그렇죠. 그런 거좀 느끼죠. 그렇죠. 근데 뭐 아는 사람들은 네가 상처 잘 받고 소심하다는 거 아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넌 너대로 하면 되는 거야. 맞습니까? 자, 유는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 그렇죠. 아이고야. 진작에 이렇게 좀 하지. 혼난다, 너 진짜. 생각할수록 지난 시간에 열받네. 뭐? 탁 혼낼까? 오케이, 뭔 소리죠? 드는 무슨 뜻이다? 남자는 가지고 있다. 하나의 땅콩. 그렇죠. 영어의 문장의 특징이라면서 항상 영어 문장은 뭘 붙여놓는다? 어떤 뜻을 붙여놓는다? 누가다를 만들어 놓는다 그랬어. 우리말하고는 다른 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누가 뭐 얘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절대로 그 남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땅콩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 남자는 땅콩 하나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말은 누가하고 뭐뭐 한다를 보통 때나, 그 남자는 땅콩을 가지고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근데 영어는 아니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게 그 다른 점이야, 그냥. 누가 다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아직 다음 학기에서 그런 것까지 잘 자, 그 남자는 땅콩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 나중에 너한테 설명할 건데 영어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뭐 프랑스어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렇고 인디안 말도 그렇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 세상 모든 문장은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고 만든 게 문장이야. 그 여섯 가지 질문을 넌 들어본 적 있을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발표할 때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이 거기에 맞춰 쓰라고 그러죠. 육하 원칙이라고 어려운 말 하시기도 하고. 이거 보면 이 문장은 이렇게 잘리거든. 누가, 잖아, 이거. 누가잖아, 누가. 누가, 그 남자가. 얘는 무엇을 이래. 이거 뭐뭐 한다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얘들 둘을 보고, 얘를 보고, 누가 다라고. 그리고 영어 문장에서 우리말하고 다르게 얘를 꼭 붙여놔야 돼. 이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100%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99%는 영어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 누가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그래서 우리말도 그래서 일부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은 거야. 누가다. 무엇을 됐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렇죠. 자, 요거 발음은 조금 교정할 필요가 있어. 자, 엔더 이렇게 했는데 얘를 너무 세게 발음한 거야. 그냥 엔드. 얘 살짝 그냥 스치듯이 엔드. 오케이, 킴 딕스 엔드 푸처검.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이 발음도 그냥 츠라고 생각하면 돼. 푸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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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츠검. 아, 그리고 준호가 이해 못하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은 자 우리말하고 영어의 다른 점또 얘기할게. 우리말은 다 글자 하나하나를 또박또박또박 말해. 나는 오늘 아침에 엄마랑 공원에 가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영어는 소리가 막 이렇게 막 붙어. 소리가 막 서로 막 붙어. 엄마랑 공원에 가서 놀았습니다. 이렇게 들려. 소리를 다 붙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들어보면 푸츠 어검안 하고 푸처로 들어. 얘랑 붙여서 푸처검 이렇게 돼. 푸처검. 얘 치읓하고 여기에 이건 이응이니까 없어지잖아. 그래서 이걸 절대로 푸츠 어검안 그러고 푸처검 푸처검 김 딕센 푸처검 이렇게 들려. 그러면 니 그렇게 들려도 아 이건 네가 읽으라 그러면 그냥 푸츠 어검 해도 돼. 근데 푸츠 어 검을 점점 빨리 한다 생각해 봐. 푸츠 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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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츠 어 검. 이렇게 들려요. 점점 빨리 하면. Kim digs and puts a gum. 푸츠 어 검 이러잖아. 푸츠 어 검. 근데 얘를 이제 한국 스타일로 읽으면 푸츠 어검 이렇게 읽어도 돼. 알겠습니까? 네. 실제로 독일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딱딱딱 또박또박또박 발음하기도 해요. 영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글자를 쓰고 비슷한 언어인데도. 오케이, 뭐였더라? 김 딕센 푸처가 새롭게 목소리 하나도 안 들려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Kim digs and puts a gum. 오케이, 여기에서 딕이 무슨 뜻이지? 하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풋, 무슨 뜻이던가요? 그렇죠.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네. 이 딕하고 풋의 공통점이 둘 다? 오케이. 자, 그렇지. 모습은 그렇고. 둘다 무슨 시예요? 오케이. 킴, 암만 길어봤자, 히거든요. 이 안엔 그래서 두가 들어있다, 더즈가 들어있다. 그래서 더즈가 들어가서 S가 삐져 나온 거예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까? 분명히 선생님이 단어장에는 푸의 뜻을 가르쳐 놓고 문장에는 자꾸 푸츠가 나와. 왜 그럴까? 그거 네가 그거 궁금하지 않았냐? 하나도 안 궁금했죠, 그쵸? 오케이, 안할 건데요. 그래서 뭐? 부처가 꼭 영어스럽게 발음해야 되겠어? 나는 한국스럽게 put a gum 해도 좋다고 생각해.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어를 넣는 이유는 gum 셀수 있어 없어? 있는데 몇 갠데? 한 갠데. 이 앞에서 껌 얘기 한적 있어? 처음 나왔죠. 처음 나왔는데 한 개일 때 쓰는 거야. 그렇죠? 가끔씩 보면 더 아까 전에 첫 문장은 어맨딕스였어. 이 글의 이 책의 첫글첫 문장은 어맨딕스였는데 나중에 보면 어맨딕스가 아니고 뭐로 바뀌지? 더맨딕스로 바뀌지 않지? 이거하고 이건 뭔 차이가 나나? 이거 혹시 안 궁금하던가요? 또안 궁금했죠. 여기서 보입니까? 자, 어는 어떨 때 쓰냐? 처음 얘기하는데 하나일 때 쓰는 거야. 더는 뜻이 그란 뜻인데요. 뭔 어떨 때 쓰냐? 아까 말한 그 녀석이 뭐 한다 할때 쓰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군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여러분. 됐습니까? 자,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중어야 똑같아, 달라. 다르고 준호가 생각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한글을 그대로 영어로 딱 바꿀 수는 없어. 뭔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자 한국 사람이 하나의 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잖아. 근데 얘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 규칙이 있대. 그럼 그런 규칙은 영어의 규칙이니까 그 규칙은 그 규칙대로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익혀야 될 것도 있는 거야. 됐습니까? put gum 하면 틀리는 거예요, 영어 문장에서. put a gum이라고 해줘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셀수 있는지 없는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문화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뭔 소리죠? 그렇죠. 김과 강아지가 자러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였더라? Kim and the pup go to bed. 그렇죠. Kim and the pup go to bed. 오케이. 여러분 충분한 시간 한것 같고 지난 시간보다 훨씬 준비 잘 해왔고요. 근데 다음번에 할건 뒤에 숫자가 2야. 그렇죠. 뒤에 숫자가 2가 붙으면 난이도는 높아지죠. 벌써 딱 봐도 다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준비 잘 했는데 좀더 철저하게 준비해와야 돼요. 이두개다 해야 되고요. 이거 두 개를 해야지 얘를 열심히 해야 얘가 쉬워지고 얘를 열심히 해야 얘가 쉬워지는 서로서로 보완해주는 관계야. 알겠습니까? 둘다 해야 됩니다. 단어는 꼭 시험 치고 점수 알려주시고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